안녕하세요. 영진아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씨 여러분들. 배우 이영진님을 오늘 또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안 어렵고 쉽게 찾아왔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누추한 곳에 맞춰서 너무 고마워. 아니, 뭐 조명도 있고 너무 좋은데요. 어느 여배우가 세상에 이렇게 민낯을 다 보이면서 후리하게 와주냐며, 진짜. 민낯이 흔한 배우 이영진입니다. 큰 빅스타들이 막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 끊겨 있었는데 너로 인해서 지금 다시 명맥을 유지할 수가 있어. 이렇게 보니까 언니 얼굴에 자꾸 뭘 하더라고. 홍현정을 저대로 둘 수 없다. 오조가 없으면 본인 얼굴에 자꾸 뭐를 하는데 얼굴을 좀 빌려주러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언니 얼굴에 맞는 메이크업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알려주려는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 내 얼굴이 필요할 때가 왔구나, 언니한테. 그래서 제가 스스로 내 얼굴을 빌려줄게, 나라도 써. 이렇게 하고 아우, 왔어요. 너무 땡큐야. 배우 이영진의 리즈 시절을 우리가 찾아서. 내 리즈 시절이 언젠데? 늘 너는 리즈 시절이 발음 줄 알았네. 영진이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진이 리즈 시절 사진. 아, 여기 이렇게 뜨는 거야? 아니, 안 그래도 리즈 시절을 한다 그래가지고 유치원 때가 리즈인 거 같아가지고. 이것은 천사야.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축제할 때야. 빨간 입술을 바르고 난리가 났어, 고1이. 이 사진이 여고괴담 때지. 너무 청순해. 그러니까 세기말. 세기말. 아우, 언제 청순해. 이건 오히려 2007-8년 되지 않았을까? 얼마 안 됐네? 2021년이야 지금. 영진은 근데 얼굴이 맨 얼굴로 항상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냥 민낯이 너무 예뻐가지고. 나도 언니가 나를 언제부터 봤지? 그때 세기말. 고등학생 때 그때 언니를 봤어요. 언니는 정말 나를 다 안다고 본다. 아니, 그리고 나는 솔직히 내가 원장님 어시스턴트였는데 그때는 나는 너무 애교하고 내가 손을 댈 수 없는 얼굴이었어. 지금 뭐 말도 없이 막 대는데? 뭐 얘기 좀 해줘. 그리고 한 3-4년이 이제 흐르고 멤버십 잡지를 찍으러 갔는데 모델이 너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막 후덜덜덜거리면서 내가 이영진 얼굴에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럼 아니, 나 기억을 할까? 그래서 갔는데 영진이가 언니, 그때 박승미 원장님 어시스턴트고 소원이잖아? 그러면서 벌벌 떠는 나를 메이크업을 하게 해줬었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도 너는 안 나겠지. 좋겠어. 안 떨려. 아니야, 떨려 지금도 영진아. 근데 화보 찍으면서 영진이 이미 너무 얼굴이 완성형이어가지고 남성스럽거나 톰보이 같은 그런 메이크업을 많이 했었어, 난 너 얼굴에. 아, 금손 들어오나요? 아, 얼굴이 좀 탔네. 어디 갔다 왔어? 고흥에 이른 휴가긴 한데 얼른 다녀왔죠. 작품을 끝낸 지 얼마 안 돼서. 작품 못 끝냈는데. 목표가 생겼다라고 거기서 아주 피폐한 임무를 했거든. 알코올 중독자에 살인미수로 고격을 하고 돌아온 그런 임무를 하고 와가지고 좀 힐링이 필요했어. 그래서 고흥에 키우는 크림이랑 크림도 이렇게 사진 띄워주나? 그럼. 크림이가 화보도 많이 찍었지. 그렇지. 지금 데뷔하는 사람들은 크림이가 선배야. 약간 내가 갔을 때는 비도 오고 말해서 해무가 이렇게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크림이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막 크게 언덕 이런 데가 없어. 그래서 다리 3개 있는 우리 개가 다니기에 아주 좋더라고. 얘 또 눈물 나. 근데 크리미는 암 치료하고 막 이랬던 게 방송에도 많이 나갔어가지고. 아, 그랬어? 어. 아, 좀 관심 좀 가져줘. 최근에 뷰티 앤 더 비스트라는 예능도 나왔어. 아, 그랬어? 미안해. 그러니까 다시 보기 할게. 꼭 다시 봐줘. 얘가 3등신을 아주 멋있게. 영진아, 근데 네가 생각하는 리즈 시절은 언제야? 나는 어렸을 때 예쁘단 말을 못 듣고 자랐어. 선멋은 모델이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예뻐해 주는 거야. 처음에는 그게 적응이 좀 안 되더라고. 오히려? 그래서 패션 쪽에 오래 있었나 봐. 날 예뻐해 주니까 잘하고 싶고 예쁨 받고 싶고.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예쁨을 받는 거잖아. 그렇지. 열심히 했어, 나. 지금 너무 열심히 안 하나? 이렇게 얼굴 열심히 할게. 사람들이 나 데뷔 초창기를 되게 좋아해 주는 것 같아. 그 여고괴담 나왔을 때 진짜 많이 사랑을 받았던 것 같거든? 그리고 아직도 그때 얘기를 해주는 분들이 많아. 그때가 그러면 좀 리즈 시절이지 않나? 언니는 어떤데? 내가 언제가 리즈야? 여고괴담 청순미로서 끝을 보지 않았나 싶어. 근데 나는 그게 신기해, 영진아. 패션계에서는 네 얼굴이 너무 고급스럽고 또 그 청순한 걸로도 뷰티 화보도 많이 찍고 막 이랬거든? 그 배우 쪽 가서는 캐릭터가 되게 세더라고. 내가 목소리 톤도 있는 것 같아. 연기는 얼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동작도 있고 움직임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캐릭터가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 아닐까? 영진이는 평상시에도 보면은 화장을 거의 안 하고 다니죠? 할 줄 몰라. 영진 씨가 평상시 하고 다니는 그런 내추럴한 그 느낌 그대로 살린 느낌으로 갈 건데 이 얼굴에 그분이 있어. 예수님. 뭐? 예수님 한번 쳐보자. 피부 타입
타입은 무슨 타입이야? 악건성. 스킨으로 한번 닦아내고 로션 바르고 선크림. 그리고 영진 언니 같은 경우는 얼굴형 자체가 사실 이상형에 가깝죠. 달걀형이죠. 그냥 얼굴 한번 그냥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이제 조여지는. 내 얼굴이 달걀형이야? 이렇게. 긴형 아니야? 달걀형이죠. 이 이마 하며 이 라인 하며. 너무 좋게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저 얼굴 긴 편이에요? 요즘 쉬고 있어? 작품 끝나고? 그거 하면서 좀 여러 개를 했어. 도시괴담이라고 그 쇼폼으로 나오는 단편이 있는데 그것도 드라마 중간에 하고 당분간은 좀 쉬지 않을까? 눈썹 이렇게 뭐라 그러지? 결도 잘 살아있고 진한 사람들 있잖아. 너무 부러워. 프랑스 여배우들처럼. 아우 이미 진한... 너무 프랑스 여배우 저리 가라로 생기셨어요. 아우 눈썹 그리는 거나 좀 배워서. 너 왠지 안 배울 것 같아. 말만 하고. 나이 들면 이렇게 노화가 되니까 속상하고 막 해피하진 않아. 근데 여배우는 진짜 더할 것 같아. 어때 느낌이? 그러니까 나이에 맞게 늙었으면 좋겠긴 해. 동안이고 싶은 욕심은 없어. 그리고 나 어렸을 때부터 언니 엄청난 노안이었잖아. 네가? 데뷔했을 때 날 고등학생으로 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 국민학교 때도 중고등학생으로 보고 내가 한 재작년부터 동안 소리를 듣고 있어. 40대가 됐으니까 40대 얼굴이 궁금하고 50대 때는 그냥 그때 또 얼굴이 궁금하고 그래서 씁쓸하고 이러진 않고 그냥 좀 반가워. 나 이렇게 흰머리가 가끔 하나씩 나오는 것도 너무 반가워. 드디어 나왔니? 내 40대의 흰머리? 뭐 약간 이러면서 좀 잘 키우고 있어. 들으면 들을수록 좀 계속 얄밉고 막 약간 그런데. 아니 왜? 언니 이렇게 눈썹을 다 밀었어? 그게 아니고 언니 나이 드니까 눈썹이 되게 얇아져. 항상 역술인 컨셉이야. 역술? 아 언니 아닌데 이게 아니야. 다 너 같은 반응이야 지금. 있다. 예수님과 역술이 언니 잘 맞네. 블러셔는 웜톤하고 쿨톤을 살짝 섞었는데 조금 쿨톤 쪽으로 갈 거야 나는. 영진 언니 같은 경우는 너무 핑키핑키한 컬러는 좀 안 어울리는 스타일이긴 한데 중화시켜가지고 쿨톤 계열의 연한 핑크로 조금 마무리를 할게요. 아니 아까 청순하다며. 근데 왜 핑키가 안 어울려? 내가 너 메이크업할 때 항상 이런 핑크 계열은 절대 쓰진 않았어 영진이에게. 진짜 안 어울려. 그냥 메이크업 안 한 게 제일 예쁘잖아 솔직히 말해서. 에이 아니 그런 사람 있다니까. 뭐 예쁜 메이크업 해줘야 될 때 있잖아. 뭐 메이크업 다 해놨는데 메이크업 안 한 게 제일 예뻐. 그냥 처음에 로션 바르고 온 게 더 이쁜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영진이도 그과지. 계속 맨 얼굴로 다녀도 되겠어? 그리고 속눈썹 같은 경우도 사실 뷰러를 하고 마스카라를 해서 눈을 이렇게 뷰러를 해야 되는 게 정석은 아니에요. 눈매나 전체적인 이미지에 따라서 뷰러를 하지 말아야 될 눈들이 있거든요. 근데 영진 언니도 두 가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화려할 때는 그냥 다 이렇게 뷰러하면 되고 뷰러 안 하고 약간 속눈썹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진 언니는 그거를 살리는 그 이미지의 얼굴이 또 필요할 때도 있어요. 사실 더 청순해 보이긴 해요. 그 느낌이 오히려. 맞아? 이 정도야? 누구 닮은 거야? 넌 엄마야 아빠 쪽이야 뭐야? 나는 아빠 쪽도 많이 닮은 거 같은데. 근데 조상으로 이렇게 올라가 보면 어디 있지 않겠어? 아우 나는 조상이 너무 무서워. 구한 말이야 너무 계속. 조상이 너무 오성가하늠이야. 정리정돈을 또 왜 이렇게 잘하고 내가 막 메이크업 막 틀리고 있으면은 막 언니 이거 요렇게 막 정리하라고 보고 나 또 의외야 너. 나 그거 못 봐. 왜냐면 내가 물건을 찾아야 될 때 딱 그 위치에 없으면 되게 불안해. 그래서 우리 집에 가도 처음 온 사람도 뭐든 다 찾을 수 있어. 딱 여러분 아 여긴 다 양만 들어있구나. 아 여긴 다 냄비만 있구만. 성격은 또 털털하니까 그리고 막 사람들한테 뭐 같은 거 너도 강요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예전에 손톱깎이를 놓는 위치가 있거든.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의 한 2시간을 그걸 찾고 다니는 거야. 아까 전에 이거 여기 있었거든. 눈매 속눈썹 사이사이만 그냥 채웠어. 영진아 너 운동하는 거 뭐 있어? 운동하고 있는데 뭐 하는데? 운동 뭐 하는데? 아니, 내가 입 밖으로 내기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발레? 비주얼은 잘 나올 것 같아. 통화하다가 나 이제 운동 가야 돼서 운동 뭐 하는데?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그렇게 말하기 싫은데 자꾸 운동 뭐 하는데 이걸 자꾸 물어보더라. 그게 왜 궁금해? 초급반이고 이제 한지 얼마 안 됐어. 한 3개월 됐나?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할 수가 없었잖아. 요즘에 또 쇼핑도 못 하잖아. 세상 무력이 다 발레, 레오타드에 8개를 샀네 내가. 그래서 매일매일 그 옷 입는 재미로 살고 있어. 어우 이거 하니까 참 좋다 뭐 이런 거. 난 사실 공연 같은 걸 보면 이렇게 차분하고 우아한 운동인 줄 알았는데 세상 근력 운동인 거야. 내가 원래 땀이 그렇게 막 나는 애가 아닌데. 그래 너 저기 촬영할 때도 여름에 저기 삼복도 위에도 땀 안 나잖아. 얼굴 딱 완전히 그냥 뽀송하잖아. 정말 땀이 일주일에 3번씩 그렇게 땀 흘리고 있어. 확실히 땀을 흘리니까 개운함은 있더라고. 언니도 해. 그 옷은 좀 많이 부끄럽다? 많이 부끄러울 것 같아. 레슬링 느낌 날 것 같아 내가 입으면. 그 느낌 나도 나는데. 너는 근데 잡티도 진짜 이뻐. 요런데 요런 것도 그대로 다 놔뒀잖아. 그러니까
뭐 몇 개 없다더니 되게 많이 지우는 것 같네. 언니 내 얼굴에 너무 핑크 안 한다며. 그러니까. 내 얼굴에 핑크가 안 어울려서. 안 어울려, 안 어울려. 이 정도면 핑크로만, 핑크 메이크업 아니에요? 안 돼, 안 돼. 빨리 지워야 돼. 이런 건 편집하지 마세요. 그만 놀려. 아니, 아니. 사인펜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거야? 나 대본에 체크할 때 써도 될 만한 거. 가만 보면 핑크 다 꺼내져 있어. 입술이 왜 이렇게 건조하니? 아까 내가 발라놨는데. 언니가 방금 이 형광펜 바르고 엄청 닦았잖아. 아니 그렇게 아까 빡빡 닦았으면 립밤이라도 좀 발라주던가. 마음이 아까 저기 너무 들켜가지고 민망해가지고 막 얼굴 빨개졌어. 자, 이 립을 이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영진이 같은 사람 만나서 촬영하면 진짜 바짝 긴장해야 돼. 안 그러면 훅 들어와. 마무리는 립밤 발라주나요? 그럴게요. 네. 새야? 새야 새야. 완전 개털. 귀엽다. 얘기 찍고 있는 거야 이거? 너무 예쁘다. 90년대 느낌. 마음에 들어요? 자, 머리는 또 우리 영진이 격에 맞게도 아주 바쁘신 우리 헤어스타일리스트 서울 베이스의 한결 실장님을 제가 또 섭외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홍 씨분들 두 번째 뵙네요. 이영진 배우님 메이크업 하시고 머리 살짝 다듬고 오늘 예쁘게 해드릴게요. 약간의 레이어가 있으신데 이 레이어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이거 살짝만 끝에 그냥 트림만 살짝 해서 정리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얇아진 건가요, 제가? 아, 머리카락이 얇다기보다 많이 안 상해서 너무 부드러워서 보시면 머리가 길어서 여기가 이렇게 죽어 있잖아요. 밑작업을 하고 드라이를 하면 볼륨감이 훨씬 잘 살거든요. 뿌리 난 방향의 반대로 이렇게 살짝 뿌리 쪽 발라주시고 약간 힘을 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뿌리 쪽. 그럼 평소에 제품 안 바르고 머리 뿌리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말 기술이 뛰어나지 않는 이상 그거 그렇다고 제가 말 못하겠어요. 솔직히 요즘에는 거짓말하면 안 되더라고요. 살살 이렇게 브러싱하면서 거꾸로 해주면 볼륨감이 살겠지요. 이렇게 쓸어 넘기기만 해도 그냥 말린 거보다 이렇게 볼륨감이 더 있지 않나요? 자, 홍씨 여러분들, 웨이브는 대충 넣어야 예쁩니다. 좋게 포장하면 헐리우드 스타일. 너무 꼼꼼히 이렇게 넣으면 그래, 너무 인위적이잖아요. 그거 좀 촌스러워요. 나이 들어 보이고 너무 올드해 보이니까. 가시 어디라도 좀 가시. 가야 될 것 같아. 오늘 뭐 갑자기 남자친구한테 전화라도 해서 나오라고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러고 나가면 나랑 데이트하려고 이렇게 예쁘게 꾸몄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거 보신 분들이 이거 이렇게 따라하는 거야? 메이크업 팁 얻으시다가 헤어 팁도 조금 얻어가시지 않으실까요? 아우 영진아 아주 헤어까지 하고 괜찮아? 아까는 저 크리미 엄마에서 지금 백투 여배우 이영진으로 돌아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어디 가야 될 것 같아요. 영진 씨 오늘 어땠어요? 오늘 되게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수다 떤 기분으로 얼굴을 내어줬는데요. 기분이 좋고 일단 요즘에 계속 집에만 있었는데 어디든 나가야 할 것 같고 네 그러네요. 크림이가 너 빨리 들어오래. 이렇게 하고 산책 마스크 쓰고 산책하려고요. 홍신님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BYE.